안녕하세요. 우선 마이크 좀 드리겠습니다. 좀 배워라 너도. 누구를요? 아, 일로 와봐. 에? 와, 심각하네. 이거 빈티지 룩이에요. 개 심각한데? 아, 이거 빈티지 룩이에요. 요즘 좀 꾸안꾸 느낌으로. 안 보였어 그냥. 무슨 소리예요. 우선 불 좀 피겠습니다. 너무 어두우니까. 오늘 티타임 여기서 할 거 아닙니까? 어, 그래 티타임. 아, 맞다. 그리고 집으로 과일 보내셨어요? 응. 무슨 과일을 또 보내주셨습니까? 저 요즘 과일 깎는 거 배우고 있거든요. 과일 못 깎나? 과일 깎을 줄 아세요? 알지 그러면. 과일 어떻게 깎을 줄 아세요? 과일 왜 못 깎아? 깎지. 근데 제가 그거 진짜로 그거 배운 이유가 그 장인어른 장모님 인사하러 갔을 때 그때 이제 소설 쓰냐? 아 진짜로 근데 진짜로 그 과일 좀 먹자 하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연애가 문제가 아니라 뭐 썸녀도 없는데 무슨 장모님이고 무슨 장인어른이야. 그때 그거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넌 좀 고맙습니다. 아 물이 조금 많다. 잠깐 일 얘기를 조금 하자면 페메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아, 페이스북 메시지? 아니 DM 아씨 저희 페이스북 세대잖아요. 인스타를 다 하니까 DM이 막 오더라고요. 막 영어 자막 언제 주냐. 언제 줄 건데? 어? 이번에 올렸어요, 그래, 영어장. 어. 아니, 그 좀 프로그램 오류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어째서? 어떡하라고? 아, 그냥 온다고요. 너한테 온 게 아니네, 그러면. 그죠. 구멍님은 DM 아직잖아요. DM 아니고. 너한테 온 게 아니네. 저한테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 저는 오면은 바로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으로 전 여자친구 인스타그램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좀 다른 걸 좀 해라. 아 저 존 여친 인스타 들어가는 게 왜요? 나는 그게 진짜 궁금해.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찐따의 규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들어간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네. 난 없지. 나는 헤어지면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굳이 찾아서 들어가 본 적은 없어. 아 우연히? 어, 우연찮게 이렇게 떠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하고 그냥 본 적은 있지. 그거죠 요즘. 아 그거랑은 다르지. 어? 너는 검색을 해가 아이디를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가잖아. 그죠. 너 나한테 몇 번 적발됐잖아. 아니 들어가서 보는 게 보고 싶어서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려고 들어가는 거 지금 왜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근황올림픽 하는 거예요. 근황올림픽. 근황올림픽 보는 것처럼 아 근황이 이렇구나. 아, 왜 궁금한데? 사람 심리이지 않을까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 전 여자친구가 연락이 왔어. 언제든지 다시 만날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여지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총각이니까. 그러죠 그냥 열린 마음으로. 아 그럼 얘기를 좀 또 이제 해보고 뭐 진짜 찐따네. 근데 왜 헤어졌어? 물어봐도 되겠어? 저요? 어. 저는 그때 제가 메이플에 빠져 있었어가지고. 게임? 네. 어. 제가 메이플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여자친구 집을 놀러 가서 여자친구를 집에 두고 저는 PC방 가서 그랬어. 같이 영화 보러 가서 어 나 잠깐 전화 받고 올게 이러고 PC방 가서 얘기해.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왔는데? 너 미친놈인가? 너 이거 모자 가려. 이 정도면 너 범죄자 수준이야 거의. 아니, 그때 당장 헤어졌어? 아 그러진 않았어. 한번 봐줬어 심지어? 한번 걸렸어 그때?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 알았겠죠. 알았는데 모른 척도 한번 갔겠죠. 와 넌 진짜 현자를 놓쳤다. 근데 그게 한 열대 번 돼요. 어? 그게 한 열대 번 돼. 지금 당장 연락해. 뭐라고요? 진짜 네. 미안하다고. 무릎 꿇겠다고. 시키는 거 다 하면서 살겠다고. 평생 좋은 거 살겠다고. 여성 면제 한번 해. 여성 면제 한번 해. 난 궁금한 게 아직도 그런 네 머릿속에 그런 개념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 어이 지금 28이에요 저도. 이제 그땐 어렸죠 되게. 지금은 안 그러죠. 친구들한테 좀 저기 안 돼? 어떻게? 뭐 연결 같은 게 뭐 그런 자리가 없어. 친구야. 너 근데 손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진짜. 뭘 제일 먼저 뭘 손봐야 돼? 어? 어? 이거는 패션이고 이런 거 입고 돌아다니고 이거 다 흐르셔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노출증 환자야 뭐야? 동영이는 진짜 패션 멀었다는데. 지난 소리 잡아 있어 진짜. 아니 근데 바지 이거 좀 안 입으면 안 돼? 너 볼 때마다 이 바지 입고 있어. 잭스믹스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저
아, 너 갈 때 너 가려 할 수 있어? 아, 진짜 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진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지가 남은 게 몇 개 없어 가지고. 아, 저 주셔도 됩니까, 근데? 일단 가서. 아, 확실히 이쁘네. 그죠? 고맙습니다. 잘 입겠습니다. 이거 갈 때 이거 반팔티 가져. 어, 진짜요? 티셔츠도 좀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티셔츠 여기 있는데 뭘 갈아입고 나와? 네? 티셔츠 여기 있잖아. 아씨, 못 봐라. 씨. 아, 정말. 어때요? 어. 좀 낫다, 좀 나. 이제 좀 사람 같아. 좀 나. 사람 같아. 그럼 이러고 소개팅 가면 돼요? 안녕하세요. 잘 입겠습니다. 누구든 좀 만나. 너 진짜 만나게 되면은 뭐 혼수해 주실래요? 냉장고라도 하나 해 주실래요? 무슨 결혼을 하니? 너무 앞서가지 마라. 밥값 한번 내줄게. 아, 진짜요? 어, 청구해. 비싼 거 먹습니다, 그런 거? 청구해. 그럴 일 없을 것 같으니 가는 말이야, 임마! 올해 안에 소개팅을 한번 해서 제가 후기를 좀... 소개팅 한번 하기에 시간이 좀 많이 있는데. 올해. 아, 근데 저는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소개팅? 나는 항상 소개팅으로 만나지, 보통. 아, 그래. 소개팅은 뭔 말을? 저 소개팅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 싫어,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아, 어떤 남자분이 오실까? 정말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혹시 성빈 씨? 혹시 방정욱 씨세요? 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왜? 처음부터. 왜? 처음부터. 아, 이 새끼 뭐야? 좀 이런 눈빛으로 보면 어떡해요. 그래도 알았어. 서로 사진 보고. 알았어, 사진 보고 오케이. 다 오케이.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좀 늦었죠? 차가 네. 좀 막혀가지고. 늦었네요? 소개팅인데? 차가 좀 막혀가지고. 차는 다 막혀요. 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아, 좀. 아니, 맞잖아. 야, 소개팅이 늦는 건 어딨어. 에프 향신료 조금만 넣어주세요. 아, 제가 좀 긴장이 돼가지고. 네. 좀 이제 꾸미고 오느라. 아, 꾸미고 오신 거예요? 되게? 이거. 네. 좋은 거예요, 티셔츠. 이런 멘트 별로예요? 아니야. 이런 멘트 별로예요? 너 소개팅 하려고 맞아, 근데? 개별로야! 아, 지금 소개팅 해본 적 없어서 몰라요. 오늘 끝나고 술 한잔 하실래요? 아, 진짜. 아니,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전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내가 뭐 여자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최악이고. 아, 그래? 개별로고. 아, 진짜요? 어, 다시는 소개팅에서 이런 남자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어, 그래요? 어. 알았어. 이거 나중에 영상 보시고 여성분들 댓글 한 번만 달아주세요. 나 별 다섯 개, 좀 별 다섯 개 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 한 번만 달아주세요. 사실 소개팅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애프터 신청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일단 만난 자리에서 바로 다음 일정을 난 잡는 게 맞다고 봐. 이제 이번 주 시간 언제 또 되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좋지, 그 자리에서. 아, 그러면 어차피 너가 싫으면은 거기서 답이 나와. 아,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된다. 뭐 이번 주 시간 언제 되세요 물어봤는데, 아, 이번 주는 시간이 좀 어렵고 다음 주 월요일쯤에, 월요일에 괜찮아요 라고 하면은 괜찮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번 주 시간이 안 돼요 하고 끊어버리면 이건 너는 이제 끝난 거지. 아, 오늘 진짜 많은 걸 배워봅니다. 아니, 저 패션은 어떡합니까? 패션은 나한테 구원을 구하지 말고 패션 유튜버 분을 좀 부탁을 해가지고 룩을 한번 만들어보자. 소개팅 룩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너무 즐거운 티타임이었습니다. 유익했고요. 진짜 근데 소개팅 잡히면은 소개팅 제발 좀 진행시켜. 제가 바로 소개팅 진행시켜. 진행시켜. 재밌겠구만. 재밌어. 오늘 옷 잘 입겠습니다. 운동할 때 입어라. 알겠습니다.